1번 이창의 수가 1인 이참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fx를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쓴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7이다. 두근의 곱이니까요. 두근의 합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b죠. 그래서 b가 7이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 7 이렇게 쓴다. 2차 방정식, 새로운 2차 방정식이야. 두근 알파 베타. 그러면 여기서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라는 걸 바로 근거 계수로 알수 있어요. 근데 f 알파 f 베타,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네의 근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f 알파는 이 식에다 알파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식에다가. 그래서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7. f 베타는 베타의 제곱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7 이렇게 된다. 근데 얘는 더해서 3이니까 얘는 더하면 얘는 3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 이렇게 나와.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쓰면 된다.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죠. 그래서 9 마이너스 1이니까 2, 여기는 플러스 3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7이죠. 7 플러스 3a,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이니까 3a는 마이너스 18인데 똑같은데, a는 마이너스 6이잖아. 뭐시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니까요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대입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F7이면요, 77에 49, 67에 42 플러스 7이니까 A 더 있는 걸 뺐네. 그럼 얘는 7이 14네, 그치?